를 전한 대통령실. 오랫동안 야당과 같이 준비한 행사로 정치 집회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민주당은 모레 추모대회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.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 집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? 더군다나 정부가 또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결코 누구도 정치 집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직접 못다한 사과를 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라고 했습니다. 야 사당이 참석하는 추모대회에 국민의힘에선 일부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합니다.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. 그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고 또 그게 기본적인 저는 그냥 예의라고. 국민의힘은 국가의 책임은 무한대라면서도 민주당이 일주기를 계기로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안전대책을 담은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자고 했습니다. 갈등과 분란의 씨앗이 되어 국민을 갈라치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. 지난 8월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음 달 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.